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키핑장에서 또 분갈이를 하려고 꺼내놨습니다. 네, 오늘도 네, 방울토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그래서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죠. 오늘은 분갈이 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봤더니요, 요런 아이들은 엄청 오래 이 화분에서 오래된 아이라서 점점 더 얼굴이 쫄아들고 있고요. 화엽도 많이 지고 있고, 네, 이 아이도 엄청 오래된 아이라서요. 화엽이 어마어마하죠. 네, 분은 또 엄청 작아져가지고, 네,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요. 두 아이를 제가 꺼내왔습니다. 네, 방울토 분갈이를 하려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서요. 진짜 다육이 뿌리 활착도 빠르면서 네, 무릎 예방도 되고요. 네,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해가지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울토랍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입자가 아주 고르게 돼 있죠. 입자가 고르게 돼 있고 네, 이 아이가 13가지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방울토랍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또 무릎 예방도 되고요. 네, 다육이가 건강해지고 뿌리 활착도 빠르고요. 네, 방울토에서 분갈이 놓은 아이들은요, 진짜 건강하게 잘 큽니다. 이 아이는 수입인데요, 지난번에 전에 뿌리 없는 아이 데려다 이렇게 방울토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뿌리 활착이 돼가지고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이 네, 보이죠. 저는 다 방울토로 분갈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언박싱을 할 게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실방에서 네, 도요님이라고요. 제가 제 구독자인데 네, 그분이 네, 화분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차에다 두고 안 꺼내왔더라고요. 이제 꺼내왔습니다. 네, 도요님이 선물해준 요 화분인데요. 이쁘죠? 오, 너무너무 이쁘죠? 네, 건이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네, 오늘은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또 선보입니다. 네, 네, 행복한 언박싱이죠. 네, 요렇게 이쁜 화분을 제가 두 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도윤님께서 해주신 거고요. 도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요 아이도 하나 더 분갈이 해줄 게 있었더라고요. 요 아이는 뭐냐면요,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네, 휴밀리스인데요. 제가 뿌리 활착 빠르지 않고요. 시들시들하고 아주 못생겨가지고요. 금방 갈 것 같이 비실비실 돼가지고 제가 그냥 뿌리 그냥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 아이 화분에다 그냥 얹어놨더니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네, 뿌리 여기다 얹어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분갈이 오늘은 세 개를 뚝딱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울토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네, 흙을 또 털어야겠죠? 네, 흙을 털어볼게요. 오늘도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 안 해준 지가 3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3년 이상. 네, 3년 이상은 됐습니다. 이거 분갈이 안 해준 지가. 그래서 얼굴이 점점 쫄아들면서 화엽도 많이 생기고, 오, 뿌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그래도 적어도 한 1년 아니면 1년 반, 2년 안에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3년도 넘게 안 해줬어요. 뿌리가 영 안 좋죠. 부실합니다. 뿌리가 뚝뚝 끊어지네요. 예, 이런 뿌리들은 다 잘라버리는 게 낫습니다. 예, 다 잘라버리고 새 뿌리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잔뿌리 다 제거해주고 이렇게 굵은 뿌리만 남기고 상태 안 좋은 건 다 잘라버리고. 아, 화엽도 많아요. 화엽도. 네, 이렇게 흙을 털었고요. 이 아이는 여기가 화분이 클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
이 아이도 크림 선인데요. 화엽 좀 보세요. 화엽이 엄청나죠. 오, 크림 선.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분갈이 안 해준 지가. 화엽이 엄청납니다. 화엽이. 네, 이 아이도 이제 한번 또 털어볼게요. 와이는 막 빠졌어요. 똑시루가 빠지듯이 뚝 빠졌습니다. 화분이 깨끗해요. 완전 깨끗하죠? 완전 화분 형태로 쏙 빠졌습니다. 네, 밑에 흙, 마사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 우와, 화엽이요. 우와, 엄청납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납니다. 더워서. 우와, 화엽이 이렇게 두껍게. 요 아이가 하나가 떨어질까 덜렁거리네요. 위험하네요. 덜렁덜렁 떨어질 것처럼. 크림선인데요.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죠. 예, 크림선 이렇게 분을 엄청나게 발랐죠. 약간 멀로를 닮았는데요. 요게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네. 원래 이렇게 얼굴이 많진 않았는데요. 제가 키우면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분갈이는 요 화분에다 요 아이는 이렇게 앉히면 될 것 같죠? 화분이 그동안에 작았던 화분이라서 조금만 더 큰 화분으로 네, 바꿔주겠습니다. 아, 꽃대가 안 빠지네.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마사를 채우고 화분도 채우고 채우고요. 자, 분이 씻겨질까봐. 이렇게 딱 채우, 딱 맞죠? 화분이랑 딱 맞습니다. 이제 흙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했고요. 짠, 국토를 합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새 아이를 뚝딱 분갈이 했습니다. 네, 이 아이 휴밀리스인데요. 네, 뿌리 활짝 빠르지 않아서 제가, 네, 그냥 이런 비나분에 올려놨더니요. 엄청나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분갈이를 해줬고요. 여기 크림티는, 거의 한 4, 5년 된 아이,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줬던 아이 분갈이 해줬고요. 네, 여기, 크림선 한 3년 된 아이 제가 분갈이 해줬습니다. 네, 우와, 엄청 이쁘죠? 분홀 아주 뽀샤시 바르고, 네, 이렇게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새 아이를 뚝딱 분갈이 해줬습니다. 방울토로 했고요. 방울토는 매주 일요일이랑 화요일날 실시간 방송, 정규 방송을 합니다. 정규 방송 실방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10% 할인이 적은 것 같아도요, 큽니다. 네, 10% 할인 받으셔서, 네, 10kg가 25,000원인데 22,500원 해주시고, 20kg는 50,000원인데 45,000원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실방일 때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기능성 흙이라서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